안녕하세요. 김상순입니다. 중국 경제 뉴스 33번째는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폭망한 세 가지 이유 편입니다. 거기에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조치라고 발표한 부동산 경기 부양책, 그리고 중국에 안 팔린 아파트는 몇천원 될까요? 이세 가지 얘기를 모았습니다. 중공은 거의 도미노 붕괴 혹은 아사 상태에 빠진 부동산 그룹과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서 지난 5월 17일 중공과 중국 정부 소속의 건설부, 금융감독기구, 지방정부, 국유은행 등의 관련 기관과 고위급 당직자와 관료들을 참석시킨 두 차례의 중령급 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중공은 지방정부에게 팔리지 않은 아파트들을 구매하도록 하고요. 중앙에서는 각종 부동산 시장 부양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회의 결과 발표를 일종의 역사적인 조치라고 발표할 정도였습니다. 발표가 이렇게 요란스러운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스스로 공표한 것이나 다름없죠. 중공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또 자화자찬에 빠졌는데요. 첫 번째는 2주택자 구매자에 대한 대출 이자율 제한을 풀어서 구매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겁니다. 둘째는 지방의 각 성급 은행 금융기관은 시장 논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대출 이자를 결정하여 주택 구매를 활성화시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전국적으로 개인 대출 이자율을 조절해서요, 주택 구매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겁니다. 대출 이자를 주는 정책 이외에도 팔리지 않는 주택에 대한 조치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상 이두 가지는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첫째, 국가 소유의 국유은행들이 지방의 국유기업에게 대출을 해주고요. 지방의 국유기업들은 팔리지 않고 있는 지방도시의 아파트들을 헐값에 대량 매입해서요. 부동산 개발사들의 유동자금 회전에 숨통을 터주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노후 주택을 새 주택으로 전환시키는 구매 유도 정책입니다. 국유기업들이 주로 농촌 소도시들의 주택을 산 뒤에 중고 주택이죠. 오래된 주택이요. 이걸 산 뒤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집주인들이 새로운 아파트나 주택으로 이주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거죠. 즉, 옛날 집을 사주는 대신 보조금까지 줄 테니까 새 아파트로 이사 가라는 거죠. 이미 이런 조치에 대해서 가장 먼저 나선 곳이 하남성 정주시와 중국에서 인구 규모로 보면 3위에 있는 광동성 심천시입니다. 호황기에는 중국 경제 발전의 30%에서 40%를 이끌던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한때는 불티나게 팔렸던 북경 등 주요 대도시의 아파트들까지도 판매 부진에 허덕이고 있다 보니 북경에서마저도 지금은 소위 원 플러스 원 마케팅이 등장할 정도로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북경의 원 플러스 원 아파트 마케팅은 북경의 아파트를 사면 산동성 연태시 바닷가에 지은 전망 좋은 아파트를 한채 덤으로 준다는 건데요. 단 조건은 현금으로 아파트 대금을 전액 일시불로 납부해야 합니다. 유동성 위기에 몰려 현금 조달에 필요한 부동산 개발 업체에서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아파트 덤핑 판매가 북경에서도 일어난 것입니다. 중국 전역에서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파트 가격 폭락 현상은요, 충격을 넘어서 말 그대로 경악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천진시에는요,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귀신 도시라는 별명이 붙어버린 경진신성이라는 가장 큰 별장 단지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별장은 부호들만이 살수 있는 비싼 주택이죠. 2013년 천진시의 경진신성의 별장 한 채를 사려면 당시 돈으로 대략 130만 위안, 약 2억 2,300만 원 정도가 필요했는데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2023년 팔린 가격은 24만 위안, 약 4,320만 원에 불과할 정도로 무려 10년 만에 80%나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하북성의 랑방시 아파트는
평방 미터당 2만 위안까지 갔었는데 약 360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평방 미터당 4천 위안, 약 72만 원으로 역시 80%가량 하락했습니다. 급기야 2023년 작년 7월 19일 중국 공산당과 공무원은 민간 경제 발전 성장 촉진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면서 국유 기업과 민간 기업 및 글로벌 기업은 중국에서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쳤지만요. 이미 탈중국화 러시가 한참 진행된 뒤였고 글로벌 기업과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린 중공과 중국 정부의 새로운 규제 완화 정책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았을 뿐입니다. 중공은 국유 기업을 우선시한다는 공동부유론을 스스로 부정하는 이른바 시진핑과 공산당의 정책 실패를 어느 정도 시인하는 획기적인 계산안을 내놓았다고 했지만 하도 변덕스럽게 변하는 시진핑의 정책을 믿을 사람들은 없었던 것입니다. 시진핑이 그동안 해왔던 방식을 보면 경제가 좋아지면 언제 다시 공동부유론으로 회귀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북경시에 나타난 아파트 1 플러스 1 기업 팔기에 이어서 북경시 당국에서는 3월 27일부터 이혼 이후 3년 이내에 추가로 아파트 구매를 규제했던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위장 이혼 아파트 투기를 규제했지만 빈집이 늘면서 각종 규제를 하나씩 풀기 시작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현재 넘쳐나는 빈집 사태의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중공 당국에게 현재 당면한 문제는 금융시장 안정과 집단부패 척결이라는 고질적인 문제 이외에도요, 부동산 시장과 직결된 최대 난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대략 우선 세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데요. 첫째는 팔리지 않는 완공된 신축 아파트입니다. 2024년 올해 2월 중국에 있는 주중 EU 상공회의소 요그케 우트케 회장은 콜롬비아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요, 중국에서 현재 팔리지 않고 비어있는 아파트는 자기가 볼때 대략 8천만에서 9천만 채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중공이 정확한 발표를 하지 않으니 알 수는 없지만 대략 이 정도로 추산된다는 건데요. 연구기관들의 추측도 제각각인데 최대로는요, 1억 3천만 채까지 추산하기도 합니다. 둘째는 건설하다가 중단된 아파트 문제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건설사의 자금 부족으로 중단된 아파트도 큰 문제죠. 일본의 노무라 증권에서 2023년 11월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중국에는 대략 2천만 채 이상의 아파트가 건설 중단으로 완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발표했다고 합니다. 셋째는 이미 과잉 공급된 주택 현상입니다. 중국 전체 아파트 건물 동단위 기준으로 이미 약 6억 동이나 되는 주택이 있다는 겁니다. 동단위로 6억 동이요? 와. 가구 수는 그럼 얼마나 될까요? 작년 9월에는 중국 전역의 모든 주택은 빈집을 포함해서 약 30억 명이 거주할 수 있을 정도라는 언론 보도도 나왔을 정도로 중국은 발전을 위해서 과잉 생산, 과잉 투자, 중복 생산, 중복 투자라는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중공의 집단 부패는 시진핑이 11년을 벼르고 덤볐지만 아직도 부정부패 제목으로 숙청되는 장차관 이상의 이른바 호랑이 사냥은 계속되고 있고요. 그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간 간부직으로 호칭되는 파리 때려잡기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죠. 체제 모순과 장기 집권으로 인한 병폐는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눈감아준 WTO 무임승차 혜택이 끝나가면서 그리고 시진핑의 1인 독재 황제의 노름과 모순된 정책 남발로 중국 공산당 스스로 중국을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지금 부동산 시장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새로 시작된 5월 17일자 회의 결과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더 지켜보시죠. 과연 부동산 시장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차이나 경제 뉴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상세한 내용은요, 생방송에서 보충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